퇴근 후 맥주 한 잔이 생각나 찾아간 을지로 골목에서도 명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국민 안주 노가리. 값싸고 영양가가 많아 인근 직장인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가리 골목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13년째 안주값 동결. 한 마리당 믿을 수 없는 가격 1,000원입니다. 퇴근 무렵 슬슬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저렴한 노가리 안주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이 부근에 인쇄소업이라든지 공구상, 타일 도기상 이런 직장인분들이 저녁 5시 이후에 퇴근 무렵에 들려서 한두 잔 하고 가는 음식인데 안주값이 1,000원으로 싼고 맛있으니까 드시는 건데 그걸 올리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노가리 한 마리에 1,000원으로 고집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1,000원을 받을 거예요. 이 골목에서 쉴 새 없이 구워지는 어린 명태 노가리. 맥주 한 잔에 노가리 한 마리가 기본. 두 사람이 술잔을 기울여도 만 원이 넘지 않는 착한 가격입니다. 겉은 태웠지만 촉촉함이 남아있는 국민 안주 노가리. 맛있게 먹는 법이 따로 있죠. 손으로 쭉쭉 찢어야 제맛. 삶이 팍팍할수록 서민의 입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가장 많이 찾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노가리, 이 술안주로는 최고입니다. 술 먹고 나서 부담 없고, 지금 우리 사는데 지금 어렵잖아요. 부담 없고 그래서 여기 자주 찾아요. 한 20년 됐습니다 여기. 노가리하고 맥주를 한번 먹어보자. 추억의 노가리. 가장 많이 잡히고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서민의 생선 명태. 버릴 것 하나 없는 고마운 생선 명태를 노래한 곡도 있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씨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그대 너무 부드러워요. 그대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내장 장난 듯 아름명남 듯 아가 미군 만든 아가 미전 눈알은 부어서 술안주하고 고기는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는 또 약용으로도 쓰이디제이 비가 되고 살이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분이 그 함경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피난민이시죠. 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함경도에서 이렇게 거제도로 이렇게 비가 오셔가지고 저를 낳아주시고 가셨는데 여하튼 함경도 명천지방에 근데 명태 뭔가 기록으로 사실 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와 아버지의 어떤 그 인연의 끈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아버지가 주신 이름 석자를 앨범 타이틀로 내걸고 그 안에 이제 명태란 노래를 담았죠. 함경도 명천 지방에 사는 태시성의 어부가 처음 잡았다 해설이 명천의 명자 태시성을 딴 대자 명태가 왜 뛰니 밤바밤밤 밤바밤밤. 한국인에게 단순히 생선 이상의 그 무엇이었던 명태. 산처럼 쌓인 그 많던 명태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아름다워 요호. 그대 너무 부드러워 요. 우리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좀 더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한창인 이곳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해양 심층수 수산자원센터인데요. 바다 수심 200m 이상에 존재하는 심층수를 활용해서 차가운 곳에 사는 한해성 생물들을 사육하는 곳입니다. 깊은 바다에 사는 명태도 해당이 되겠죠. 한해성 어종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영양염이 풍부한 심층수가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한해성 품종의 생태를 연구하고 사육 기술을 축적해 최종 방류에 이르기까지 물고기 로드맵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명태를 보고 싶은 마음에 걸음이 바빠지는데요. 저기 보시면 명태 세 마리가 있거든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귀하신 몸, 명태를 만나볼까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있는 어미 명태가 필요한데 명태가 없습니다. 명태의 어미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수정란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살아있는 명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명태 현상 수배 이후 신고된 24마리의 개체 중에서 지금껏 살아남은 명태는 단 3마리. 수정란을 구하기 위해 살아있는 명태에 50만 원이라는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어미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살아있지 않더라도 국산 명태라면 5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죽은 지 오래되지만 않았다면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봐도 배가 좀 불러있죠. 이게 산란기가 되면 더 불러요. 그냥 봐도 안 끄신 거 알 수 있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곧바로 배를 가르고 알을 꺼내는 시술에 들어가는데요. 흥분과 기대를 안고 암컷에서 신속하게 채취한 알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성숙 상태고요. 성숙이 되면은 색깔이 옅어진다고 그랬죠. 아쉽게도 미성숙 알이네요. 채란이 끝난 후엔 내장이나 지느러미 등의 샘플을 채취하는데요.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유전자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어미 확보인 것 같아요. 어미가 많이 확보가 돼야지만 그 확보된 어미에서 저희가 수정란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치어를 많이 생산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미 확보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사라진 명태 복원의 해답을 찾기 위해 거제시 외포항을 찾았습니다. 명태처럼 한때 씨가 말랐다가 꾸준히 어획량을 되찾은 명태 사촌 대구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겨울바다의 선물인 대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한파와 함께 남해로 찾아오는 겨울바다의 진객 대구. 살을 내는 찬바람 속에서 그물을 끌어올려보는데요. 우와, 올리는 그물마다 몸부림치는 큼직한 대구가 가득합니다. 남획으로 씨가 말랐던 대구가 돌아온 거죠. 우리나라 대구과 어종에는 두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태고 또 다른 하나가 대구입니다. 이 두 종들은 주로 사이즈가 크고
수명이 깁니다. 대신에 재생산력이 낮아서 알을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자원이 붕괴되면 다시 회복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경우죠. 이른 새벽 외포항은 경매시장이 열리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 전날 잡은 대구를 항구에 내려놓으면 아침 7시부터 업판장에서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진해만을 끼고 있는 거제 외포항은 국내 최대의 대구 집산지로 전국 대구의 30% 이상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외포항에서도 대구 보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마른 명태처럼 어획량이 줄면서 귀한 몸이 되기도 했죠. 그 90년도 초에는 대구 안날 그 시기에는 마리에 그 50만 원 이상 그렇게 지금 가격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지금 평균 단가 마리당 한 2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가 제법 잡히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안정적인 단계는 아닙니다. 매년 불안하니 어민들도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 자란 성어인 대구는 만 4년을 넘긴 것으로 최소 50cm 이상의 크기입니다. 명태의 사촌인 대구는 입이 크다고 해서 대구인데요. 턱 밑에는 이렇게 수염이 나 있습니다. 대구가 돌아온 거제에서는 겨울 한철 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람에 잘 말린 대구는 찰기가 있고 맛이 농축되어 탕이나 찜, 어느 곳으로도 손색이 없는데요.